네, 안녕하세요. 콤샵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리 영상은 아니고요. 조립 영상입니다. 네. 풀세트로 구매를 하셨어요, 저희 쪽에. 주로 하는 건 이제 배틀그라운드. 네, 그 정도 하신다고 하셔서 아무래도 가격이 130만 원 이하로 맞춰달라고 하셔가지고 가격이 이제 뭐 그래픽카드도 1050 Ti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 조금 아쉽긴 한데 1060으로 하면 좋기는 한데 가격적인 또 갭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1050 Ti를 넣기는 했습니다. 요거는 간략하게 제가 뭐 배틀그라운드 요 정도 사양이면 아마 배틀그라운드 중업 정도 옵션 한두 개좀 빠지는 정도 사양이 될것 같고요. 네, 간략하게 부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i5 8400, 8500이에요. 8500 정품. 네. i5 8500. 그리고 램은 16기가 DDR4 16기가 8기가짜리 두개 듀얼이고요. 듀얼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MSI 보드는 MSI B360M 바주카 플러스. 네, 요거로 들어갈 거고 SSD 860 에보 2.5인치에요 2.5인치. 그리고 하드는 도시바 거 1테라 요거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말리 갈라도 맞나요? 네, 1050 Ti. 그리고 파워는 FSP 파워 하이퍼 K 500W 제품 들어갈 거고, 마우스는 요거는 G10이에요. PC방에서 많이 쓰는 G10 제품 요걸로, 네, G10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풀세트로 지금 주문하신 거예요? 풀세트로 키보드도 기계식 키보드 G610K2V 새로 나온 거 같아요. 요거로 추천드렸고, 세트로 또 이거 저기 뭐야 스피커도 맥스틸 거로 SB200. 그리고 케이스는 L530, 쓰리알시스. 그리고 모니터를 조금 좋은 거 하셨어요. EW2775 아이케어 제품이죠. 네, 벤큐 요걸로 했고요. 제가 한번 천천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은 제가 따로 챙겨 드릴 거고요. 네, 상당히 이쁩니다. B360 바주카 플러스. 바주카 말고 바주카 플러스예요. 네. 그러면 CPU 들어가겠습니다. 파이브. 네. 쿨러에는 이거 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쿨러는 써멀그리스 묻어있는 거 알고 계시죠? 따로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정품 쿨러에는 써멀그리스가 묻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싸제 쿨러나 이런 거 사시면 당연히 써멀그리스를 발라야겠죠? 네, 잘 장착이 됐고요. 확인하실 거는 이게 CPU 쿨러, 물론 이제 이렇게 흔들리지, 안 흔들려야 되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쿨러가 잘 장착이 된 거죠? 쿨러 장착 잘돼 있고, 램, 삼성 거 램. 램도 8기가짜리 듀얼로 2번, 4번에다 꽂겠습니다. 2번, 4번에. 꽂아서. 케이스, L530 케이스. 케이스가 좀 무거워요. 네, 530은. 케이스 옆에가 좀 강한 열이죠. 그리고 조립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강하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L530 같은 경우에는 L530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무 패킹이 따로 있죠. 네, 이거 다 일일이 직접 다 달아주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6개가 있는데 여기 실제로 보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안 보여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달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조금 짜증나는 작업입니다. 돼 있으면 좋긴 한데 하도 뭐 많이 끼어가지고. 첫 번째 커피 고무 패킹 너무 싫어. 끼는 거 너무 싫어. 싫어. 고무 패킹 끼는 거 싫어. 그리고 뭐 다 빼야 돼요. 이거 빼고 껴야 돼서 다 빼고 고무 패킹 하나는 이렇게 SSD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SSD 삼성 거 250기가짜리. 여기다 끼겠습니다. 여기다. SSD는 여기다가. 그리고 하드도. 파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을 뺄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선을 빼실 때 이 보드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어떻게 들어갈지 확인을 하고. 여기는 이제 요 JFP가 요게 이제 그 하드 LED고 하드하고 파워하고 스위치 버튼 들어가 파워 버튼이라고 이제 리셋 버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거를 여기다 이제 꽂으려면 자 JFP 예 여기에는 하드하고 하드 LED 리셋 파워 스위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앞으로 들어가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쪽에 미리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반대편 이쪽에는 HD 여기 HD 오디오랑 USB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HD 오디오 여기 이렇게 HD 오디오 넣어주고 USB도 여기다 같이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저는 여기다 넣겠습니다. 여기다 놓으면 될 것 같고. USB는 바주카 플러스는 좀 다른 거와 틀리게 보통 이제 요 위에 있기는 한데 요 바주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네요. USB 3.0이 그냥 요것도 여기다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멍이 좀 안 맞... 네, 여기다가 미리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으니까 파워도 가운데쯤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보조전원 파워 보조전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8핀, 4핀, 4핀짜리 두 개 있는 게 이게 메인보드 보조전원이고 요거는 6핀짜리 되어 있는 거는 그래픽카드 전원.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미리 넣어주고 대략 좀 됐으면 뒤집어주고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패널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항상 IO 패널 넣으실 때 주의할 점 요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항상 나중에 하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한 번씩 휘어주세요. 휘어주시고 그리고 꽂을 때도 이 패널 꽂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손 조심해서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맞겠죠? 근데 이제 여기 조립하기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좀 구멍이, 요게 요 뭐라 그러지? 메인보드 여기 뒷면에 꽂는 나사 있죠? 요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거 지금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두 개가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남잖아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껴줘야겠죠? 껴주고 여기도 하나 조여줘야겠죠? 데코 풀러서, 이 데코 풀러서 여기다가 조여주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한 칸이, 여기 옆에 한 칸이 없죠? 이건 여기까지 나가니까 여기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바지컷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까지 지금 가잖아요. 저기도 하나 더 조여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조여주고,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밑에도 지금 보면은 여기 하나 밑에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여줘야겠죠. 네, 여기 천천히 하겠습니다, 조립. 예, 이렇게 해서 이걸로 손으로 이렇게 쪼여주셔도 되고. 쪼였죠? 네. 그리고 이제 보드 넣으실 때도 그냥 여기서 바로 넣지 말고, 여기 보조전원 있죠? 메인보드 보조전원, 보조전원 먼저 꽂아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보조전원 여기다가 바로 꽂아주시고, 네, 뒤에 IO 패널 구멍에 맞게 살살 보면서 이렇게 하면 딱 맞죠? 네? 살살 이렇게 해주고, 나사도 지금 구멍이 맞는지. 네. 여기 하나가, 여기 하나 여기 지금 나사 여기 콩 하나 안 넣네요. 이거 하나 넣을게요, 제가. 가급적이면 이 나사는 다 체결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나사 다 조여줄게요. 나사 조일 때도 이 가까운 데부터 하셔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까운 데부터 하는 게 아니고 멀리서부터 조여주는 게 이게 딱 맞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여기부터 조이거든요. 바깥에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보드는 요 UFO 나사, UFO 나사로 다 조여 주시고요. 네, 다 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우선 메인보드 주 전원선 요거를 연결을 해 볼게요. 주고, 그리고 USB 3.0. 네, USB 3.0은 나중에 꽂아 주고요. USB, 예, 구멍 보이시죠? 이렇게 구멍에 맞게 딱 넣어주시고, 그리고 HD 오디오도 구멍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거 JFP가 어딨냐? 여기 있죠? 자, JFP는 맨 왼쪽 하단, 여기 맨 왼쪽 하단은 하드 LED 겠죠? 하드 LED. 이거 좀 찢어야겠다. 하드 LED 꽂아주고, 그 옆에는 리셋 하면 뭐죠? 파워 스위치. 리셋 바로 위에는 파워 스위치 꽂아주고, 그 옆에는 마이너스 파워 LED 마이너스, 그 옆에는 파워 LED 플러스,
네. 다 꽂아줬습니다. 그리고 USB 3.0. USB 3.0 꼽을 때 조심하셔야 할 점. 여기 홈이 있죠, 홈. 여기 홈. 여기도 홈이 있고, 홈이 위로 돼 있으니까, 홈도 마찬가지로 위로 해서, USB 3.0을, 네. 세게, 네. 꽂아주시고, 다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손, 여기 한 번만 묶어줄게요. 케이스가 워낙 커서, 손 정리는 따로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빡세게. 요거만, 이렇게 해서, 됐고, 그래픽카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6핀짜리 보조전원, 보조전원 하나 들어가죠. 큰일 날 뻔했네. 항상 그래픽카드 꼴, 새 거 꽂을 땐 요거 커버 벗기셔야죠. 저도 가끔 실수를 해요. 6핀 보조전원 하나 필요하죠? 보조전원 하나 빼주고요. 하드, 또 SSD 하나 들어가고. 아, 이런 보조전원 꺼는 게 엄청 멀리 있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고요. 네, 어? 이거 하나 안 나온다. 잠깐만. 에이씨. 뭐 맨날 항상 뭐가 하나씩 빠지냐. 네,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보드 D360M 바주카 플러스 잘 잡히고요. i5 8500. 네, 램은 16기가. 네, 잘 잡혔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